최근 한국과 미국이 열차나 자동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북쪽으로는 북한에 막히고 삼면은 바다로 막힌 섬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한국은 해외로 가기 위해 선박이나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가 제시한 철도 사업에 한국에서 육로로 유럽에 갈 수 있게 됐으며 또한 미국, 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까지 육로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흥미로운 제안을 한 것에 일본이 굉장히 속을 끓이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제안은 일본에 먼저 제의됐으며 일본이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만 없었다면 한국이 아닌 일본이 아메리카 대륙과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이 미국까지 육로가 개통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러시아의 제안은 이미 물 건너갔고 한국의 한일의 저터널로 어떻게든 숟가락을 얹어보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한국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까지 육로로 갈 수 있게 됐으며 일본은 왜 이런 기회를 날렸는지 그리고 왜 한일의 저터널이 쉽지 않아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는 한국에 재미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한반도 종단열차를 연결하자고 제의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제안이 꽤나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한국에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에는 러시아의 빈약한 국가 재정 때문입니다.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러시아가 자원을 담보삼아 빌린 돈이 원자재 가격 하락, 유가 폭락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심각한 수준의 재정 부족 상황이 이어지자 급기야 대형 국영기업 7개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7개 국영기업 중 러시아 철도공사도 매각 대상에 있었는데 당시 매각 책임자로 있던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심각한 재정난의 민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그의 말을 통해 당시 러시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긴축 정책에 들어가 사태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최대 정치 위기를 맞봤고 하루라도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잡아먹는 7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현재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고 철도 강국인 한국과 러시아 철도공사 관련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전부터 한국 정부도 부산부터 모스크바까지 이르는 광활한 철도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통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한반도 동부를 해안선을 타고 올라가는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면 열차로 유럽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무역을 이어나갈 수 있기에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러시아 철도공사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한러 정상들은 직접 만나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기 이르렀는데요. 두 정상들은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연구와 기술인력 교류에 합의하는 등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동안 러시아의 경제개발에서 가장 문제시됐던 기술을 한국이 제공함으로써 경제개발 기술이 부족했던 러시아는 한국과 협력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철도공사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진 세르게이 파블로프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은 한국과의 협력은 러시아 철도공사의 국제활동에 있어서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파블로프 부사장은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운송속도와 가격 안정성, 안전성 등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른 운송수단들보다 장점이 많다면서 장기적으로 러시아 급동 항구를 통한 한국으로부터의 화물 선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습니다. 러시아 일각에선 시베리아 철도 운영권을 아예 한국에 위임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철도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철도 운영의 선진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맡기면서 러시아는 그저 사용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만약 시베리아 횡단열차 운영권을 가져간다면 러시아는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 유라시아 철도 구상을 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바로 육로로 미국까지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키는 바로 베링해협에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베링해협 해저터널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근로자 수요는 물론 전 세계적인 물동량 수요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베링해를 비롯한 북극해 항로 개발은
세계 주요국이 관심을 가지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종만 배재대 명예교수는 베링에어 페저터널 건설과 한러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베링에어 페저터널 건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며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유로터널의 길이가 5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적자였지만 지금은 흑자로 전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링에어에서 가장 좁은 구간은 어비가 86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페저터널 건설이 불가능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수심을 자랑하는 가덕 페저터널을 개통한 바 있는데요. 또한 한국은 이미 첨단의 페저터널 개통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TBM 공법입니다. 기존의 터널 건설 방식은 바로 발파식으로 폭약을 통해 조금씩 파내는 방법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선 거대한 드릴 형태의 TBM 공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터널 공사 구간이 길수록 TBM 공법은 상대적으로 시공 속도를 높이고 폭약을 사용하지 않아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TBM 공법은 베링에어 같은 긴 해저터널을 뚫을 때 안성맞춤인 공법입니다. 베링에어업은 85km인데다 바다 깊이는 30m에서 50m 미만입니다. 수심 같은 경우 거제도와 부산을 연결하는 가덕 해저터널과 비슷한 깊이입니다. 또한 베링에어업 중간에는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을 이용하면 공사는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때문에 공사를 4개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육지부와 미국 알래스카 육지부에서 파기 시작하고 가운데 섬에서 러시아 쪽과 미국 쪽으로 파기 시작하면 4곳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해저터널 양쪽 끝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2배는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독자 TBM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세계 최초의 TBM 전용 시뮬레이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TBM도 확실히 단점은 존재합니다. TBM은 한번 현장에 투입되면 교체하거나 후진시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또한 TBM의 전방 굴착면이 장비로 막혀있기 때문에 안반이나 토사 등이 굴착과 전진 이동을 방해하는 시공 트러블들을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TBM의 시공 성능은 장비를 운용하는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TBM 운전자의 양성은 현장의 경험과 실무를 통해서 도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훈련시킬 수 있는 장비를 한국에서 개발해낸 것인데요. 일명 TBM 시뮬레이터에는 TBM의 운전, 구동, 제어 등의 기본적인 작업 과정을 사전 테스트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반 조건에 따라 지반이 터널로 밀려 들어오거나 안반이나 토사로 인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다양한 상황이 시나리오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예정된 지역의 지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 요소들을 안전하게 대처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실패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변수를 줄여 공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저터널은 장기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저터널 건설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례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말메를 잇는 해저터널을 꼽았습니다. 한 교수는 말메 지역이 첨단 산업의 메카가 돼서 인구가 늘었다. 바야흐로 해저터널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꿈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대륙과 해양 세력의 종착지로 자리 잡는데 이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도 베링에어 해저터널의 키는 한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협력 없이는 이루기 힘든 계획인데요. 최근 우려와 달리 북한은 공격적인 모습이 많이 사라지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은 남한이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많이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에 북한 내부가 굉장히 혼란해졌으며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과 당장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남북한 철도 사업에 북한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은 한국이 이런 광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에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한국보다 일본에 먼저 철도 사업을 제안했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최근 러시아 동부 하바롭스크와 사할린 섬 사이 타타르 해협, 사할린 섬, 홋카이도 사이 라페루즈 해협의 철도가 오갈 수 있는 다리나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쿠릴 열도를 사이에 두고 러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양국 간 철도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그런데 미국까지 육로로 통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스로 복을 걷어찬 격이 된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시 러시아와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지만 이미 배는 떠나간 상태입니다. 일본은 단순히 나무만 보다 숲을 잃은 셈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 세계와 육로 연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을 통해 전 세계가 이어지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이로 인해 더욱더 발전하는 한국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